지금 사주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드님 사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마주 앉아서 어머님이 나한테 오시는 첫 번째 내가 해드릴 말은 어머니 가택 안에 가정 안에 나한테는 문서의 변화운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한테 오신 거는 집안일, 무슨 바깥에 사업일, 돈 이런 것보다 집안일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아드님 사주를 주셨어요. 아드님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해야 해서 풀어먹고 살아야 하는 친구예요.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고 아니면은 뭐 연구원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풀어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은 안 되고 내 부모랑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독립돼서 살아가야 하는 친구고, 타향살이를 하는 게 더 이 친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나 활동성은 훨씬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는 직장인으로 보여요. 현재 직장 다니나 공부하나요? 뭐 해요? 얘는 뭐 직장에 어디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밑에 뭐 일을 못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지 나름대로 뭘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래 돈 관련된 뭐 그런 그걸 하고 있어요. 돈 관련된 거? 예, 뭐 좀 사채놀이 비슷한 그런 거. 사채놀이 혼자 하는 거예요? 예. 혼자? 예. 이 친구는 그렇게 해버리면 평생 직업이 없어요. 얘는요, 공부해서 풀어먹고 살 직업 외에는 재주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장기술. 뭐, 기술도 없고, 그리고 뭐, 재주도 없고. 얘가 그래도 공부를 할 놈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뭐 어린이 해장도 학교를 그래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얘가 아마 16세 때 뒤집어졌지 싶어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그때 뒤집어졌어요. 예, 그때. 예, 자퇴했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던 애거든요. 예, 공부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때 얘가 아마 집안에 산을 만졌든지 아니면은 상문이 들었든지 조금 신의 바람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풍파가 때 아니게 와버려서 자기 사주를 역행을 하고 못 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은 하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사채를 한다거나 돈을 만진다거나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벌고 물러서고 벌고 물러서고 이런 식이라 결과적으로 못 번다는 얘기예요.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2, 3년의 주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2, 3년은 벌었다가, 2, 3년은 까먹었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내가 벌 때는 벌고 뭔가 조금 주춤하다, 안 벌린다 싶을 때는 확 자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짧게 짧게 기복이 막 이렇게 파도 치듯이 오기 때문에 직장이나 장사를 할 친구도 못 되고 직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때 아니게 빨리 생각하면 16세고 18세, 16, 18세 요 상간에 얘가 인간의 환란이 때 아니게 들어오는 바람에 사주가 뒤집어진 친구네요. 뒤집어진 친구, 요때 갑자기 자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개유생이 이 친구를 보면 올해 이 친구한테는 내가 문서를 좀 잡아라 라는 태운년이에요. 문서를 좀 내가 현재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넓힌다든지 없으면 잡아드린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올해에는 지금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이 친구가 5월달부터는 조금 돈이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음력으로 5월달부터는 금전적인 여유가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채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돈이 다시 부족해져요. 지금은 이 친구가 오히려 돈이 보일 때 걷어들여야 돼. 다시 뿌릴 게 아니라 걷어들이고, 어디다가 걷어들이냐, 문서를 없으면 잡아야 되고 있으면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가가지고는 이 친구는 사기를 맞을 수 있어요. 내년에요? 도둑 맞는 수가 오거든요. 4월 달쯤 돼가지고 도둑 맞는. 4월 이후에. 4월 이후에 사람으로 인해서 도둑 맞을 수가 있어요. 돈을 갖고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야 되는 거야. 현금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현금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딱히 지금 되게 사랑에 빠진 친구는 안 보여요. 예. 크게 뭐 연애를 하고 막 되게 사랑하고 맞아요. 있는 예.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서른이고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둘, 서른셋에 얘가 관운이 들어요. 관운이. 관운이 들어서 사모관대를 쓰는 결혼운이 이때 따라들거든. 현재는 서른이잖아요. 그래서 예. 올해 내년 상간에는 예. 내가 배필감을 만나기가 어려우실 거고 예. 크게 얘가 뭐 사랑에 눈 뒤집히기는 어려우실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상으로 둘러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건강에 무슨 병환이 올 친구는 못 돼요. 병환이 올 친구는 못 되는데 이 친구는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사람들을 자꾸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 밑에 무언가 끌려다니기는 싫거든. 자기가 큰 소리 내고 자기가 형님 노릇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얘는 그 사주가 아니거든. 어거지야, 어거지. 어거지로 지금 자기가 사람들을 부리고 끌고 다 주변 사람들한테 형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거든. 만약에 윗사람한테라도 좋은 동생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거든. 그런 거에서 얘가 못 간다는 거야. 얼마 못 간다는 거야. 지업을. 지업을 못 가는데 이미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으나 얘는 서른 이제 서른둘, 서른셋 이때 이제 관운이 들고 서른다섯, 여섯, 일곱 이때 들어오는 문서운에는 무언가를 배워서 사업을, 직업을 앉아야 돼요. 무언가를 배워서 직업을 앉아야 돼요. 장사는 아니고요. 그건 역시도 배워서 직업을 예, 예. 앉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직업을 앉아야 되는데 지금 해버리면, 지금 무언가를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짧아요. 얼마 못 가요. 지금은 성공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리해서 들어오는 시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 때 아 내가 버나보다 하고 벌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떤 분들은 돈이 보일 거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보일 때 다시 그것을 재투자를 한다거나 무엇을 벌리지 말고 안으로 그냥 걷어들이세요. 안으로 걷어들이고 이 친구가 무언가 에너지를 응축해서 쏟아야 하는 시기는 35부터라는 거예요. 35부터라는 거야. 그때까지는 뭐 투자를 해서 뭘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35 이후부터 이제 뭐 그때 하는데 장사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장사밖에는 할 게 없는데 원래 배움으로 학원으로 풀어 먹어야 할 친구인데 사주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배울 것 같으면 손재주 이 기술은 아닐 거예요. 손재주 이런 기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손재주나 뭐 이런 말재주, 화술 이런 기술은 아니에요. 이런 기술은 아니고 분명히 무언가 업에 관계된 누구 밑에서 뭔가를 배워서 차리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뭐 배워서 차리든지 뭔지 하여간 누군가 이끌어지는 일을 막 이끌어주는 분 밑에서 한 2, 3년간 그거를 배워서 차리는데 그 2, 3년간 배워지는 시기도 32, 33이고 차려야 하는 시기도 35 이후가 돼야 되니 지금은 변동운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한 변동운은 정리하는 변동운이지 나아가자는 변동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벌리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성으로 정리해서 들어오시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질문, 아드님에 대한 질문. 지금 인천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인천에서 한 해수로 한 3, 4년 있다가 어느 정도 반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네. 지금은 정리해서 들어오는 변동운이에요. 네. 완전히는 정리 안 하고 네. 이제 제가 반은 정리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저 달에 내려왔어요. 정리해서 들어오는 변동운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이 확 뭘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지금 또 뭘 한다고 또 뭐 말 뭐 이래 뭐 다니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없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되겠네, 그죠? 그죠. 지금 무언가 시작한 일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 지금은 정리해서 들어온다고. 지금 정리해서 들어오고 흐름 자체가 정리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나머지를 사부작 정리해서 들어가야지. 저것도 정리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이 뭘 차리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은 내가 있는 일을 손실을 줄이면서 오히려 이득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정리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밑에 가서 분명히 배울 일이 있으니 그 배워서 배워서 무언가를 창업을 하시는데 그게 35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나쁘지 않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있잖아 올해 엄마한테는 자손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는 해운이에요. 그러니 이 아드님은 혼기가 없어요. 근데 뭐 다른 아드님이 여자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는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하물며 결혼 날이라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나한테 식구가 늘어나는 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한테는 정리하실 서류적인 문제도 있으실 거고 부동산적인 것도 뭐가 좀 얽히고 설키고 걸려 있어요. 내 집이래도 내 집이 아닌 것이고 네 거래도 네 거가 아닌 것이고 뭔가 이렇게 반은 주고 반은 아니고 뭐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정리는 안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남편 공도 애매모호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별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혼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혼을 했더라도 한 집에 산다든가 뭐죠? 별거? 별거 따로 살죠. 별거. 그래 그런 것들이 엄마 내년 운기로 접어들어야지 움직여져요. 지금 현재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고. 그 지금 남편 관계도 무언가 지금 서류적으로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올해 한다고 해도 9월쯤. 그러면 10월이에요. 그래서 7월 안에는 그게 안 돼요. 7월 안에는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언가를 추진해서 나가실 것 같다라면 추석 지나고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움직여지는 시기가 9월부터 움직여지시거든. 9월부터는 내가 새로이 그동안의 과거를 정리하고 한번 나 이미향이가 다시 세상 밖에 나오는 시기예요. 올해가요? 아니 내년이 환갑이. 아, 내년이. 환갑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상반기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움직이실 것 같으면 8월 추석이 지나서 절기가 지나서 움직이시라는 거죠. 올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소송이 됐던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던 그게 추석 지난 다음부터 움직여지시면 내년에는 분명히 6월 전에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나 뭐 제가 뭐 문서가 있으니까 장사운도 혹시 될 수 있어요? 예. 아,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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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올해 하시더라도 내년 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8월 이후가. 8월 이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운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래볼까 저래볼까라는 생각과 변화운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내년이 바로 환갑이 되시잖아요. 환갑이 되시는 성주운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가 들어오는 그 첫 시작이라 마음이 살랑살랑살랑살랑 그리고 골치 아파 뭐 좀 하나라도 정리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안 돼. 7월이 넘어서야 돼. 내년 운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운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이동을 하든지 아들이 이동을 하든지 이사운 변화운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인천에서 내려왔어요. 이사운이 있었죠. 네. 그럼 엄마는 또 움직일 이사운이 있나요? 그래 지금 이사 가요. 6월 달에. 6월 달에 이사 가나요? 6월 10일 날. 이사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사주의 운기에 정해져 있는 흐름이에요. 탈은 없습니다. 단 하나. 방향만 잘 보고 가시면 날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가는 방향만 잘 보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6월 달에 가시잖아요. 엄마가 가지 말아야 하는 방향만 따지고 보면 지금 집 다 얻어놨는데 그래. 다 얻어놨는데 가지 말아야 하는 게 서쪽이에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서쪽 방향의 집을 이사를 들어갈 것 같으면 손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사는 데서 그냥 서쪽 방향만 서쪽, 피하면 그렇죠. 돼요? 서쪽만 피하시면 돼요. 그럼 뭐 서쪽이 어딘가 모르겠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럼 만약에 보시고요. 대구 쪽이면은 뭐 어떻게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쪽으로 가시면 내 운기가 다 뭐 동네가 아니고 일단 거기서 서쪽 방향만 한 발을 뛰더라도 서쪽으로 가셔야 돼.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쪽은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 왜 봐야 돼? 내 집에서 봐야 돼. 안 그러면 아파트 뭐 정문 앞에서 봐야 돼. 멀리 동이 변경돼서 갈 것 같으면은 지도를 아파트에서 그 동을 보시면 되는 거고 아. 내가 뭐 앞동 뒷동일 것 같으면 내 집 앞에서 내 집 앞에서 아, 그럼 내 동에서 봐야 되네. 그렇죠. 내가 사는 동에서. 예. 예. 아. 그 동에서 내가 이제 거리가 좀 있으면 차라리 아파트를 그냥 하나를 놓고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버리면 네, 되는데 네. 서쪽이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 서쪽 방향일 때는 미리 방편을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사 날짜는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상관없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어떤 애한테 가서 방향을 봐야 되겠네. 어머니 그것만 하시면 지금 엄마가 이제서 풀려가는 옮기거든요. 이제서 풀려가는 옮기인데 만약에 서쪽 이사 가는 방향이 서쪽이라면 풀릴 게 안 풀리고 오히려 막혀요.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네, 검사 마무리할게요. 네, 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